안녕하세요, 아론킴입니다. 오늘은 이 시간엔 스윙 중심 축을 알아보겠습니다. 옛날서부터 미국이든 한국이든 우리가 배우는 게 백스윙 올라갈 때 체중 오른쪽 이동하면서 머리까지 이렇게 오라 그랬잖아요. 근데 요즘 대세 PGA 투어하고 LPGA 투어 보시면 머리 움직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. 그 이유는 백스윙 좌우로 많이 움직이면 타점이 왔다 갔다 합니다. 머리 타점도 왔다 갔다 하지만 샷 자체가 많이 변합니다. 그래서 가끔 어느 날은 공 잘 맞고 그 다음 날은 뭐 탑볼하고 뒷땅 많이 치는 날 너무 심하잖아요. 그게 그 업앤다운이 심한 게 이게 너무 많이 움직여서 그럽니다. 그러시지 말고 셋업한 상태에서 이 머리를 교정하는 느낌으로 하시면 백스윙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.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설명했던 거 힙 회전, 몸 회전, 어깨 틀, 팔, 척추 90도가 다 자연스럽게 됩니다. 그러면 내려올 때 안 움직이고 좌우로 몸도 안 움직이고 그냥 왼쪽으로 회전만 하면 자신 있게 편하게 피니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손세현 선수를 모델로 머리를 배워보겠습니다. 머리를 많이 안 움직이는 걸 느껴보고 싶으면요, 지난주처럼 똑같은 도구 쓰면 됩니다. 오케이. 지난주는 이 오른쪽 어깨 라인으로 했죠. 오늘은 어깨 라인 아니고 머리 바로 옆에 오른쪽 귀에 놓으면 됩니다. 왼손잡이들은 반대겠죠? 백스윙. Now, 손세현 선수가 백스윙 하실 때 보시면 머리가 많이 안 움직였죠. 여기 공간만 유지만 하면 됩니다. 근데 백스윙 할 때 오른쪽 체중 오른쪽 이동하면 이게 달 거고 아니면은 가끔씩 사람들 리버스 피벳 할 때 이쪽 쏠릴 때 공간이 너무 많아지죠. 그러면 다시 뒤로 가니까 이건 맞습니다. 그러지 말고 백스윙 자연스럽게 하면 여기 공간 유지하고 그러면 그냥 왼쪽으로 회전만 자연스럽게 하면 됩니다. 그러면은 임팩트 잘 들어가고 피니쉬도 훨씬 더 편해질 겁니다. 좋은 샷을 만들려면 스윙 중 머리가 고정되어야 합니다. 오늘 레슨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 아론킴입니다.